시초가의 이종목 코너인데요. 먼저 수익률 현황을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의 현재 수익률 현황인데요. 3월 11일에 투자 의견 주셨던 덴티움의 경우에는 상승률 8%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76,4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에 투자 의견을 주셨던 롯데쇼핑 최근 들어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는데 상승률 8% 넘게 가지고 가고 있고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98,500원대까지 터치 나왔습니다. 목표가 11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신 기업이기도 하고요. 3월 23일에는 펄어비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1%의 상승률, 최고가 기준으로 1%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109,300원대까지 터치가 나온 상황이고 일단 목표가는 12만 원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펄어비스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부분들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될 텐데요. 이 펄어비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펄어비스 관련해서 지난 한 주 동안 나왔던 얘기는 지난 24일부터 뭐 중국에서 검은사막 모바일 비공개 베타 테스트가 좀 시작되었고 중국 퍼블리셔를 중심으로 신규 영상이 제작되어서 이용자들에게 공개하는 등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말로 예정된 그 게임 론칭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주가는 최근 단기 상승에 대한 그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5거래일간 종가 기준으로는 한 6.7% 하는 마감했는데 그렇지만 펀더멘탈이 변한 것이 없고 게임 런칭 준비도 착실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보유 전략 및 목표 주가 12만 원, 손절가 9만 6천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좀 노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적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그게 이제 사실 작년까지 연말 4분기까지는 좀 부진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의 그 대작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좀 감소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사실 이거 말고도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신작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올해 물론 이제 새로운 론칭하는 게임이 얼만큼 더 인기를 끌 것이냐 아니면 일일 평균 얼마가 더 매출이 나올 것인가 중요한데 일단 뭐 현재에서도 중국에서도 가장 올해 기대되는 게임으로 지금 선정되어 있는 만큼 네. 일단 기대를 갖고 주가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략주가 속한 섹터는 어느 쪽입니까? 네, 반도체 업종인데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는 전면적인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인데 일단 뭐 반도체 업황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업황 자체는 지난 12월 말까지와의 업황 분위기와 현재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그 작년에 아시다시피 올해 2분기부터 메모리 가격이 이제 상승 반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면서 하반기 그에는 주가가 좀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는 삼성전자가 8만 원대까지도 터치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IT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의 좀 부정적인 시각들 여기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어떤 멀티플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는데 그렇지만 최근까지 나타난 이런 상황들이 현재는 좀 많이 우려감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면이었냐면 반도체용 특수가스 재고가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뭐 50bp 뭐 그런 얘기 많았지만 25bp로 이제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목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타나서 최근 들어서 미국은 상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주가 흐름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그 메모리 가격이 2분기에 바닥을 찍고 반등할 거를 일단 전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낸드 플래시 쪽에서 먼저 가격 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뭐 12월이라든지 1월, 2월에 계속해서 그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는 셧다운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진 같은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를 시작으로
상당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이 좀, 아, 그 가격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흐름은 DRAM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실 그 대형주보다는 현재로서는 중소형주 소부장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쪽,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실적 성장 중인 종목은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가지고 가시고, 반도체 대형주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이지만, 현재적으로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은 중소형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형주 투자를 좀 더 관심을 두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선정한 종목은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인데요. 덕산 테코피아는 OLED용 그 유기 재료와 반도체 그 전자 재료 등 전문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매출 비중은 OLED용 유기재료가 56%, 반도체 전자재료가 41%, 기타 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OLED용 발광재료 중간체와 반도체용 중착소재인 HCDS로, OLED 경우에는 덕산 네오룩스와 삼성 SDI에 주로 납품되고, HCDS는 중착공정에 사용하는 전구체인데 3D 낸드 적층 증가에 많이 사용되어서 낸드 쪽에 좀 더 수혜 품목으로 주로 삼성전자에 좀 납품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작년 사실 그 예상보다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뭐 이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실적 증가는 그 반도체 소재 사업부에서 삼성전자 그 단수 낸드 출하량 확대 힘이어서 HCDS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이에 맞춰 덕산 테코피아는 올해 1분기까지 3공장 증설을 마무리하고 2분기부터는 관련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26.9% 증가하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38.8% 증가한 241억 원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가격평균인 3개년 평균인 퍼 25배보다 낮은 18배 수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어서 저평가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작년 부진한 실적으로 다른 소부장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진행될 반도체 소재 매출 확대 그리고 OLED 부진도 아마 하반기부터는 탈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진행될 전기차 매출 기대감 등을 감안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진입이 수입 확보에 매우 유리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를 좀 보라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